국회가 작년에 마무리했어야 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이제서야 확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4석이 늘어났지만 정선에서 1석이 감소했는데요. 광역의회는 이제라도 획정이 됐지만 기초의회는 또 언제 정해질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4개월 만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든 여야 합의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인구 상한선은 5만 2천여 명, 하한선은 1만 7천여 명입니다. 최종 획정안에 따르면 춘천 2석, 원주와 강릉 각각 1석씩 신설되면서 강원도는 41석에서 44석으로 3석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은 7개로, 원주는 8개, 강릉은 5개 선거구로 늘어나면서 읍면동 선거구역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본인 선거구역을 알지 못했던 출마자들은 부랴부랴 명함과 현수막을 바꾸는 등 선거구 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5개 없는 동으로 간다고 신고했지만 그게 바뀌니까는 새로 가서 그 정정신고 다시 다 해야겠죠. 당초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영월은 2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정선은 인구 기준에 못 미쳐 2석에서 1석으로 통합됐습니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선거구가 반으로 줄어들자 출마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구 성향 지역인데 이제는 전혀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이런 구조고 이 넓은 지역을 도의원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야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지만 강원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광역의회 선거구는 확정됐지만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지금부터 정해야 합니다. 선거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아 출마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